800 딱 JPT. 皆さん、こんにちは。타겟팀에딱맞춘 JPT RC 파트 5의첫번째강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자파트5는한자읽기문제101번부터105번까지출제가되는5문제물론플러스마이너스이런있습니다자교재173쪽에나와있는내용이되겠는데첫번째강의는5문제파괴강의를하지않습니다자제1강부터제4강까지는전부다5문제씩강의를하지만은관련된어휘나여러분들이반드시알아두어야할어휘에대해서설명할테하기때문에교재에있는내용과그다음에제가설명하는강의에서설명하는칠판에판서하는내용까지같이여러분들이암기를해두셔야만많은문제를풀수가있는것입니다그리고본강의가끝나고나서확인테스트가있습니다이확인테스트에서도많은문제를다루고있기때문에그문제까지여러분들이반드시습력을하셔야만800점에맞춘문자어휘파트5에서한자읽기문제5문제를전부다전부할수가있는것입니다자그럼첫번째문제를보시기문제를보시면마스야레루코토카라토리쿠미가나와있습니다일단토리쿠무란동사자체는복합동사이동사는공란외우기에서도자주출제가됩니다파트7에서토리쿠무몰두하다는뜻이되겠습니다그리고독해파트에서도아주자주나오는단어이기때문에여러분들이반드시암기해주실필요성이있다토리쿠모모몰두하다열중하다우선할수있는일부터먼저몰두를하고그다음에코츠코츠자코츠코츠역시자주나오는파트7에서공란명으로자주나오는단어가되겠습니다코츠코츠열심이라는단어가되겠죠자파트5에서보면111번부터115번사이의문제가유사어찾기문제가출제가됩니다자코츠코츠열심즉이쇼캠미내신이와같은표현이되겠죠여러분들이코츠코츠단어의의미를정확하게알고있어야만유사어찾기문제유사문장찾기문제에서코츠코츠정답을찾을수가있다제스케레바그다음에번성번성하는것이지츠겐스루다로라고나와있습니다자여기서여러분들이번성은한조라고정답이 D 분이되겠습니다자그런데번성할때이성자이성자자체는음독이세이와조두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조로읽어주는케이스는번성이라고할때만한조로읽어주고그외에는전부다성자를세이로읽어줍니다예를들어서성황이다성황을세이표라고읽을수가있는것입니다아시겠죠그래서번성할때성자는번성만조로읽어주고그외에는전부다세이로읽어준다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그대표적인단어가성황할때세이쿄라는단어도있고그다음우리가전성기라고할때젠세이키라고표현할수있는것입니다그리고번성할때이번자이번자자체도번성외에도또시험문제가자주출제되는어휘가있는데빈번하다는단어가있습니다빈번하다라고할때빈번을흰빤으로표현할수가있습니다아시겠죠그래서여러분들이번성이라는단어자체가시험문제에서가장많이출제가되지만번성할때이번자가빈번흰빤이흰빤은한자찾기문제에106번부터110번사이에서도문제가출제가되기때문에정확하게번성그다음에흰빤한자를정확하게파악을하셔야된다라고하는거그다음에성자가뭐세음독이세이와조가있는데번성할때만조를읽어주고그외에는전부다세이로읽어야된다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실현하다지쓰겐스루다로라고읽을수가있는것입니다아시겠죠그래서여러분들이반드시교재에있는내용뿐만아니라제가칠판에판서하는내용도같이암기를해주셔야됩니다그리고본교재에보시면파트5에서알아두어야할파트5에서알아두어야할명사형용사형용동사동사에대한표기가나와있기때문에그부분도반드시참고를하시고공부를하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자그다음에이번문제를보시기바랍니다자이번문제를보시면땅주인으로부터땅주인으로부터토치오카리타땅을빌렸다라는단어가나와있습니다자땅주인일단정답은 A 번의진우씨가진우씨 A 번이정답이되겠습니다자그럼이주자를누씨로읽어주는케이스가그러니까집주인집주인또이에누씨라고표현할수가있습니다그다음에어떤동물을키우는사람사육주
어떤 동물의 주인도 카이누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누시, 카이누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우리 주식회사 할 때 주주, 주주 같은 경우에도 카부누시라고 읽을 수가 있죠. 그 주주 같은 경우에도 카부누시로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부누시. 자, 그럼 이 주자는 항상 카부를 읽어준다. 아까 우리가 주식회사를 카부시키 가이시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가, 주식의 가격, 주가를 할 때도 카부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누시가라 토치오 가리다. 자, 여기서 토지를 토치라고 읽어주는데, 이 토자는 원래 토요일에 도요이라고 하죠. 도와 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자를 토, 도가 아닌 니고리가 붙은 것이 아닌 토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토지란 단어, 토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도를 읽어줘야 된다. 토치 역시 한자 읽기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지만, 토지라고 할 때만 토치, 니고리, 타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독자를 도로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토레와 민겔, 이것은 인간의 사과. 정답이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사과. 한 글자 읽기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성, 사과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사과와 그리다, 에가쿠, 애가 있다, 사쿠힌, 데스, 사쿠힌, 대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작품할 때 작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이 작자 읽기는 원래 읽기가 사쿠와 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용발동어법, 조용발동어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자에다가 작자를, 작주란 말은 없죠. 조작이라고, 조작. 그 조작을 소사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작용, 작용작이란 말은 없고, 작용, 작용은 사요, 사요. 그 다음에 발작, 발작을 호사. 역시 이 발자 읽기도 하츠가 아닌 호츠가 되기 때문에 발자가 뭐 호사라고 읽어준다는 것도 시험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작동, 동작 둘 다 가능하겠죠. 그 작동, 동작, 작동을 사도, 동작을 도사라고 읽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작업, 작업을 사교라고 해서 사교. 그 다음에 작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작법은 예의범절, 예의범절을 사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범절이라고 할 때 사호도 예의범절이 될 수가 있지만, 교기, 행자를 써서 의자를 씁니다. 교기도 예의범절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사어찾기에서 사호의 줄거지가 있으면 교기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예의범절이라고 할 때 예의, 레이기, 레이기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자는 글자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작자가 나올 때마다 사로 읽을 것인가, 사쿠로 읽을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조용발동어법이라고 할 때만 이 작자를 사로 읽어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사쿠, 명사에서 사쿠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작자에 대한 한자 공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마스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글자 읽기는 시험 문제 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것은 800대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할 단어입니다. 보기 B번에는 사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카는 비탈길, 비탈길을 우리가 사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번에 보시면 사찌, 사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사찌,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찌는 뭐냐면, 산이나 바다에서 취할 수 있는 음식물을 우리가 사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야마노 사찌. 그 야마노 사찌야 뭐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물, 이런 종류를 야마노 사찌. 그 다음에, 우니노 사찌. 우니노 사찌라고 됐을 때는 해산물이 되겠죠.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해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치란 단어 자체도 시험지에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치는 언급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로서 그런데 화재 진단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자 읽기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치가 뭐 산이나 바다, 즉 자연의 산물을 사치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강에서는 다섯 문제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칠판에서 있는 내용까지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교재에 있는 내용만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 양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까지 같이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도모가 아이가 약해도라고 해서 A번이 정답이 되겠죠. 화상을 약해도, 아이가 약해도 시대, 나이대 1호라는 표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약해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불화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히노부르마라는 단어가 공란묘기에서 다시 출제가 된다. 히노부르마, 몹시 궁핍하다, 살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히노부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마주시라는 단어가 있죠. 빈곤하다 할 때 빈자를 써서, 그래서 히노부르마는 마주시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약해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약해도 보세요. 약해도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약해도 히니, 그 다음에 코리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리즈. 자,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코리루란 단어가 진리다, 진리다. 근데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질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불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 그랬을 경우에 불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화상을 입었지만 불에 질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표현을 약해도 히니코리즈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약해도 히니코리즈, 같은 일을 반복하다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800개 수준에서 알아두어야 할 속담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울다가 나이대이로 나와있는데 낙포. 자, 낙포, 이 낙포를 썼을 때는 사람이 우는 경우를 이 낙포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썼을 경우에는 동물이 우는 경우에 이 낙포를 한자를 씁니다. 한자를 똑같이 써서 나루가 되었을 때는 사물이 울다를 나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울다가 나쁘지만은 사람이 우는 것인가 동물이 우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울명자, 이 명자에다가 루로부터 나루가 됐을 때는 사물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히노부르마, 동남역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어휘를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야만, 같이 암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 파트에서 파트 5 한자 읽기 실력을 올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파생되는 어휘까지 같이 암기를 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시면 스타레루,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타레루가 쓸모없다, 쓸데없다는 뜻인데 낙서, 낙서를 락구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낙서 여러분들이 락구쇼라고 읽으면 절대 안된다. 락구각기가 낙서다. 자, 스타레타, 쓸모없는 낚시에도 미루 가치와 아니면 볼만한 뭐 가치는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스타레루,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낙서할 때 이 서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에각기, 마에각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성글이기 때문에 머리말, 머리말을 우리가 마에각기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A번 보시면 마기레루가 나와 있는데 마기레루는 헷갈리다, 마기를 헷갈리다라는 표현을 마기레루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기레루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기라와시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물론 마기라와시
헷갈리다를 마기라와시 마기르도 헷갈리다 구분이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 마기레루가 만약에 공난묘기에서 시험문제 출제가 되었다 공난묘기에서 나왔을 때 시험문제 자주 출제되는 경우가 시토고미 마기레 때 이런 표현이 시험문제 자주 나옵니다 시토고미는 인파 인파를 시토고미라고 하는데 인파에 뒤섞여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고미 마기레 때 인파에 뒤섞여 구분이 안 돼요 헷갈려서 이런 개념으로서 히토고미 마기레 때 이런 표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B번에 보시면 노가레루가 나와요 노가레루는 피하다 도망가다 할 때 요 도자를 써서 노가레루가 피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C번에 보시면 토기레루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토기레루 역시 시험문제에서 곧잘 출제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데 토기레루 끊기다 끊이다 어떤 소식이 끊이다 발걸음이 끊이다 그때 토기레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표현으로서 토다에루도 끊이다 소식이 끊기다 그 다음에 연락이 끊이다 발걸음이 끊이다 할 때 토기레루를 사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스타레루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스타레루 할 때 이 한자가 패자인데 이 패자 같은 경우에는 또 명사로서도 쉬운데 자주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폐지 폐지하다는 하이시라고 읽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보면 황폐하다는 단어를 꼬하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도 꼬하이가 되겠죠. 동음이어서 꼬하이, 황폐도 꼬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타르타 나쿠바키니모 미루 카치와 아리마스 할 때 같이 할 때 이 치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자를 왜 분석을 하는가? 자, 이 글자는 여러분 우리가 가격을 할 때 네 단으로 읽어주죠. 그 다음에 가치는 같이 치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치가 되고 언제 내가 되어야 되는데 한자를 이 글자가 들어간 한자를 읽었을 때 말이 되면 한국말로 말이 되면 치가 되고 말이 안 되면 내를 읽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격을 보면 치단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뭐 내단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가격 상승하다 할 때 내 아가리라고 치상이란 말도 없죠. 또 내 아가리가 가격 상승. 그 다음 우리가 가치란 말은 한국말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읽어주고 또 하나 들어가 보면 수치. 어떤 숫자에 대한 수치를 수치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치자는 읽었을 때 한국말로 말이 되었을 때는 치를 읽어주지만 말이 안 되었을 때는 내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있는 마기레루, 노가레루, 토기레루, 스타레루 이 네 글자는 한자 읽기 문제뿐만 아니라 공난묘기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레루로 끝나는 이 네 단어 800대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섯 문제밖에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양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 본 교재를 보시면 800점에 딱 맞춘 JPT 강의 보시면 파트 5, 101번부터 105번 한자의 도금, 음독을 알아야 할 명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응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칠판에 쓰는 내용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 강의가 끝났을 때 확인 테스트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800점에서 8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 중에 더 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800점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를 공부를 함으로써 더 높은 실력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00점에 딱 맞춘 JPT RC 파트의 파트 5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